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조카 단종을 퇴위시키고 왕이 된 세종.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. 내 자식을 죽이겠다. 게다가 퇴!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. 그러자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. 세조 제위 시절 일어난 미스터리한 이야기.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한 세조는 대신들에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. 피해군주 세조는 진짜 저주받아 죽었나?